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트 꽃다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인육공 풍선 5개, 빨간색 인육공 풍선 3개, 12인치 라운드 풍선 3개, 펌프와 빨대, 가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에 인육공 풍선을 넣어주시고요. 뒷부분을 좀 더 길게 잡아주세요. 12인치 라운드 풍선에 넣어서 주입구랑 같이 맞춰주시고, 이 풍선과 이제 빨대를 분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12인치 라운드 풍선을 바람을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람 충분히 넣어 주시고 잘 잡아 주신 상태에서 다음은 인육공 풍선, 빨간색 인육공 풍선에 펌프를 뽑아 주시고, 잘 뽑아 주신 상태에서 라운드 풍선과 같이 주입구를 잡아주시고 바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넣으신 상태에서 이제 꼬다리 부분을 쭉 당겨주시고, 라운드 풍선을 이제 바람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구선을 두 개를 모아서 당겨주세요. 빠지면은 일곱 구선을 두 개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당겨서 묶어주시고 한 번 더 묶어주세요. 다음 부분을 한번 넣어주시고,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이게 중심을 잡아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펌프로 바람을 넣어서 이동시켜주시면 돼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바람을 좀 넣어서 유리감 있게 잡아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하트 완성되었고요. 미리 제가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주시고, 다음은 이제 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끝에 5cm 정도 바람을 남겨주시고, 줄기 부분을 보리꾸기를 작은 보리꾸기를 3개 만들어 주세요. 바람 쭉 밀어주시고, 둘, 쭉 밀어주시고,
사절 아이유의 연결시켜 주시고 그만 그래서 충분히 손을 좀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6개 정도 넣어주시고 바람을 빼주시고 넣어주시고 먼저 첫 붙여 넣어 이렇게 잡아서 작은 방을 먹어서 핀치를 만들어주세요. 부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막 잡아서 이렇게 쭉 돌려주시고 바람을 좀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빛의 분광에 잡아주세요. 바람 살짝 밀어주시고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핀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밀어주시고 바람 쭉 밀어주시고 처음보다 좀 더 길게 살짝 길게 이렇게 잡아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끝에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적당량만큼 뿌려주시고 피치 부분 네. 완료시켜서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방울 하나 여기 들어주시고 네, 방울을 하나 들어주시고 똑같이 피치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좀 더 길게 하나 더 이렇게 잡아주시고 피치 부분에 연결시켜주시면 남은 부분은 이제 터뜨려 주시고요. 묶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잡아주시고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다음은 머리 따는 방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자들 머리 따는 방법 아시죠? 좀 넣어주시고, 다 시켜주시고 1번을 아래쪽 1번 넣어주시고 3번 다시 넣어주시고 내주시고 넣어주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트 꽃다발이